자,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덴스티 오퍼레이터와 덴스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목적은, 이게 원래 챕터 3에 나오는데 자쿠라 책에서는 다소 앵귤러 모멘텀하고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패스 인테그랄 포뮬라가 이 덴스티 매트릭스를 계산하는데 아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좀 땡겨서 덴스티 오퍼레이터하고 덴스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고, 그 다음에 패스 인테그랄 포뮬레이션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걸 한번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퓨어 스테이트하고 믹스드 스테이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퓨어 스테이트란 무엇인가? 퓨어 스테이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퀀텀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뉴트론 빔이 날라온다. 그때 각 뉴트론 입자들이 모든 같은 스테이트에 있다. 모든 뉴트론 입자들이 같은 스테이트라고 한다면 그건 퓨어 스테이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를 할 텐데 그 시스템이 고정된 퀀텀 스테이트 하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그 스태티스티카 에버리지를 위해서 고려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이러한 퀀텀 스테이트에 있다는 게 퓨어 스테이트의 개념이고요. 믹스드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렇게 잘 정의된 한 스테이트에 모든 시스템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런 가능한 스테이트들의 셋이 있어요. 이를테면 보통 accessible state라고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 psi 1, psi 2 등등등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퀀텀 스테이트들이 있어서, 어떤 여러분이 시스템 하나를 딱 골랐을 때그 시스템이 어떤 확률로서 이 프사이 1에 있고, 또 어떤 다른 확률로서 프사이 2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을 때 얘가 어떤 probability P1을 가지고 있고, P2를 가지고 있고, 2번 스테이트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파티클 하나 딱 골랐다고 했을 때그 파티클이 어떤 잘 정의된 퀀텀 스테이트에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확률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퓨어 스테이트는 믹스드 스테이트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믹스드 스테이트가 대부분의 퀀텀 스테이트예요. 물론 퓨어 스테이트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분이 퀀텀 스테이트를 하나 찍었다고 했을 때 그거는 대부분 믹스드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거 하나는, 여러분이 이게 퀀텀 스테이트 두 개가 리니어 콤비네이션 된 거랑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고려를 해봅시다. 이제 스핀 1/2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스테이트를 골랐는데, 어떤 시스템을 골랐는데 그 시스템이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 스테이트에 있다. 즉, 스테이트하고 다운 스핀 스테이트하고 이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되어 있는 이런 스테이트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나이브하게 그냥 우리가 말을 하기는 C++의 절대값으로 플러스를 찾을 거고 이 업스테이트를 찾을 거고 C-의 절대값으로 다운스테이트를 찾을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믹스드 스테이트에서 억세스블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는 논리하고 비슷하죠. 일단 말 자체는 여기서는 어떤 시스템을 골랐을 때 이게 어떤 확률을 가지고 psi 1에 있고 어떤 확률을 가지고 psi 2에 있고 그렇죠? 일견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퓨어 스테이트예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무조건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어떤 measurement를 해봤을 때, C 플러스하고 C 마이너스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easurement 단위에서 플러스 이 up state나 down state를 찾을 확률이 정해지는 거고, 이건 시스템을 고를 때 정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한번 고정이 됐으면 여기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만약에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 어떤 스테이트가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스톤칼락 익스페리먼트를 하면 이제 50% 이런 식으로 C 플러스 C 마이너스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딱 하나 고르면 무조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되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뭐 이게 이를테면 업스테이트다. 업스핀 스테이트다. 다운스핀 스테이트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한번 골라놓으면 스톤칼락 익스페리먼트를 했을 때 얘는 100%인 거죠. 일단 골라지고 나면 after the choice 얘는 100%로 업스핀 스테이트에 있음을 발견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주는 그 스테이트는 퓨어 스테이트고 이거는 어떤 퀀텀 스테이트들의 앙상블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여러분이 무작위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파티클을 무작위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 파티클이 어떤 스테이트를 가질 확률이 이건 실험을 해서 measurement를 했을 때 논할 수 있는 거고요. 이 coefficient들은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pure state하고 mixed state라는 개념을 알았는데 얘를 어떻게 어떤 통일된 문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문법이라고 하면 브라켓 노테이션이죠. 어떤 통일된 브라켓 노테이션을 가지고 이런 pure state나 mixed state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density operator. 네, pure state는 이렇게 row라는 오퍼레이터로 적게 되는데 이게 pure state 이 sigma, psi 스테이트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density operator는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일종의 projection operator죠. 이때는 그렇죠? definition이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퀀텀 스테이트가 믹스드 스테이트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스테이트가 있고 시스템이 거기에 확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density operator가 확률을 가지고 적히게 돼요. 따라서 그 확률이 W라고 했을 때 이 psi i라는 스테이트에 들어갈 확률이 이 WI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죠. 그리고 이 psi i 확률 wi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1이고 나머지 다른 스테이트들은 다 0이다라고 한다면 퓨어 스테이트로 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덴시티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문법이고요. 이때 덴시티 매트릭스는 이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B브라하고 A캐스로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건다. 그래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덴시티 매트릭스예요. 오퍼레이터나 매트릭스나 같은 거고요. 자, 그러면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유용한 짓을 할수 있을까? 뭔가 우리가 유용하다고 하면 물리량을 계산하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expectation value를 어떻게 적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expectation value를 적을 때뭐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죠? A라는 오퍼레이터가 observable로 있고 이거를 뭐 pure state라면 if psi라는 state를 가지고 양쪽에 걸면 이제 expectation value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믹스드 스테이트라면 각각의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p, 통일성을 위해서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래서 오메가가 아니라 W 이런 확률이 있다고 할때이 확률을 가지고 고르는 거니까 시스템이 나오는 거니까 이 up이라는 스테이트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것만은 부족하고 그게 바로 weight가 이 확률만큼 걸려야 되겠죠. 자, 그걸 통일성 있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덴시티 오퍼레이터 곱하기 observable 이거 트레이스를 해주면 아까 말한 그런 효과가 납니다. 퓨어 스테이트 때의 그 계산을 보면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스테이트 하나가 딱 있으니까 expectation value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죠?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이 density 오퍼레이터가 이런 걸로 주어졌었죠. 그죠? 그리고 A가 있는 거니까. 그죠? trace가 있으니까 한쪽을 넘겨도 되잖아요. 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ure state의 우리가 알고 있는 expectation value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믹스드 스테이트에서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적히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트레이스에서 사이클릭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사이클릭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그 뒤로 넘겨주고 앞으로 보내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당연히 트레이스로 A 꼴로 적힐 수 있다는 걸알 텐데 이거의 뜻이 바로 그거죠. 이게 시스템이 if psi i라는 스테이트에 있을 때 A라는 observable의 expectation value가 이만큼인데 그게 wi라는 확률로 존재를 하니까 이 확률에 대해서 한번더 에버러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앙상블 에버러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적음으로써 그걸 가지고 observable의 expectation value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time evolution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복잡하니까 일단 퓨어 스테이트에서만 봅시다.
물론 믹스드 스테이트라도 똑같이 적혀요. 일단 슈레딩거 픽처에서 한번 보죠. 자, 슈레딩거 픽처라면 이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계산을 할때 바로 스테이트가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스테이트가 바로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이게 타임 이볼루션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타임 이볼루션하는 어떤 퀀텀 스테이트로 옵저버블을 매저를 했을 때그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그러니까 알다시피 스테이트를 타임 이볼루션을 시켜서 이제 브라켓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이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을 해주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의미상. 그렇죠?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슈레딩거 픽처에서 expectation value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은 어떤 식으로 적히게 되느냐? 자, 이게 서로 브라우 캣이 마주보고 있다고요. 마주보고 있으면 이 앞에 오는 그 유니처리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E2D-IHT이겠죠. 이 오른쪽에 오는 애들은 E2D, 이게 브라니까 플러스 IHT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위에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 것과 반대죠. 마치 베이시스 벡터 베이시스 캣을 타임 이볼루션하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적히는 거죠. 베이시스 캣은 뭔가 매저할 때 쓰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게 베이스 캣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테이트의 타임 이볼루션을 말하는 것과 이 오퍼레이터의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을 말하는 거는 방향이 반대예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t 방향으로 간다면 이거는 네거티브 t 방향으로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게 되겠죠. 뭐 이렇게 적읍시다. e2d 마이너스 i t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한번 봅시다.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오퍼레이터가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퓨어 스테이트니까 뭐 간단히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얘는 트레이스를 표현을 하면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그냥 시간 0일 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이볼루션 하는 그런 옵저버블을 매저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약간 다르게 생긴 표현을 얻었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를 트레이스를 펼쳐서, 그러니까 로우를 다 적고 그다음에 A의 타임 이볼루션을 적고 맞춰보게 되면, 서로 맞춰보게 되면 완전히 똑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굳이 뭐다 적으면 트레이스 오브 로우니까 E2D I H 바 T A E2D-I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를 대출했으니까 맨 앞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맨 앞으로 보내면 e2d -i t 이렇게 적히겠죠. 이게 바로 density operator의 time evolution이죠. 그래서 슈뢰링거 픽처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은 다시 한번 pure state에서 예를 보여줬지만 여러분이 mixed state density operator를 갖고 계산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자, density operator가 time evolution이 마치 negative t 방향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equation of motion을 적는다면 얘는 우리가 플러스 t에 대해서 operator의 time evolution을 적는 것과 부호가 반대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이런 equation of motion을 만족을 하겠죠. 원래는 마이너스 사인이 없었죠. 그렇죠? 이 부분을 특히 주의를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준비를 할 때 이게 pure state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mixed state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걸 표현하는 그 density operator라는 그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value랑 time evolution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봤어요. 요번에 볼 거는 thermal state예요. 자, 우리가 mixed state, pure state 이렇게 나눠서 배웠는데 이 thermal state라는 거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 mixed state에 해당을 하는데 이 경우는 시스템이 고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온도가 주어져서 어떤 thermal reservoir랑 컨택을 하면서 열 교환을 해서 온도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density operator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유도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 수업을 들으면 배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의 표현법이 소위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는 거죠. 학부 때 열물리에서 이 볼츠만 팩터 가지고 쓰는 방법을 배웠을 텐데 똑같은 거예요. 자, 볼츠만 팩터 갖고 뭐 E2D, 베타 H 또는 뭐 볼츠만 팩터가 이거죠. 마이너스 에너지 나누기 KBT, 그죠? 이거의 확률로 어떤 뭐 accessible state에 갈 수 있다.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걸 이제 오퍼레이터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적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베타 H. 베타는 여기서 1 나누기 KBT예요. Inverse Temperature라고 부르고요. 이제 에너지 대신에 오퍼레이터가 돼야 되니까 해밀토니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파티션 펑션이라는 양으로 노멀라이즈가 되죠. 파티션 펑션에 해당하는 게 이 텀의 트레이스겠죠. 그렇죠? 모든 에너지를 다 썸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파티션 펑션 폴로 적으면 E2D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 양이 파티션 펑션이고요. 이 파티션 펑션을 알게 되면 이제 thermodynamic quantity를 다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파티션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 볼츠만 팩터의 합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사실은 density matrix하고 이런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죠.
해서 클래식컬하게는 이게 이제 확률이 되겠죠.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래식한 개념과 한번 매칭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캐스를 갖고 있다면 덴시티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아이겐 밸류하고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아이겐 캐트를 알고 있다면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브라켓을 걸어보면 이 해밀토니아는 에너지 아이겐캐시니까 에너지로 바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파티션 부분, 펑션 부분은 어떤 숫자일 거고.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겠죠. 그리고 H가 에너지로 바뀌고 N이랑 M이랑 브라켓이 될 테니까 이너 프로덕트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볼츠만 팩터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에너지 아이겐 캣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는 이 덴시티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날이죠. 오프 다이아고널 텀은 이 크라니커 델타로 다 죽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익스펙테이션 밸류에서 우리가 계산한 그 표현법이 굉장히 와닿게 되죠.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 측정을 전부 아이겐 캣을 베이스 캣으로 삼아서 하게 되면 이 덴시티 매트릭스는 덴시티 오퍼레이터는 이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될 테고 이 볼츠만 팩터가 다이아고날 주어지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될 테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옵저버블을 또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계산하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익스펙테이션 밸류의 표현법들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학부 통계학에서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어떤 AI, E2D, EI, KBT.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 아이겐 캐슬을 할때 트레이스를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Thermal State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시스템이 외부에 파티클 외저버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파티클 수가 왔다 갔다 하는 좀 플럭추에이션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로 적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클로즈 시스템에서의 다이나믹스들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는 용어를 갖고 이제 적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Thermal State를 고려를 할 때는 Density Matrix, Density Operator 또는 이제 Partition Function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걸 Path Integral 형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Partition Function을 또는 Density Operator를 한번 계산을 하는 그런 표현법을 봅시다. 그때 패스 인테그랄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를 유클리디안 패스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면 여기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로 보내요. 정확하게는 이미지너리 타임이에요. 이 타임을 이미지너리 타임으로 보냄으로써 이 패스 인테그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컴플렉스 넘버가 사라지게 돼요.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시공간을 약간 그 시간의 평면을 확장을 하는 거를
확장을 해서 적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유클리디안 패스 인테그랄이라고 하고요. 이게 실제로는 의미가 조금 더, 좀더 있어, 그 뭔가 더 개념이 필요한데, 아무튼 우리는 좀 테크니컬한 면만 일단 보도록 합시다. 이 덴스티 오퍼레이터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의 덴스티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적히죠. 파티션 펑션이 있다고 할 때, E2D, 베타, 떨머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렇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가 목적인데, 생긴 게 일단,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E2D-IHT. 이렇게 생긴 게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죠. 여기서 이 타임을 만약에 퓨어 이미지너리로 보낸다면 이 앞에 I랑 결합을 해가지고 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를 리커버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적으면 그 적당한 타임이 바로 마이너스 I 베타 H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 양을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넣어보면 바로 이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절반 온 건데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컴포넌트는 바로 프로파게이터잖아요. 그죠? 프로파게이터를 우리가 패스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죠? 해서 시간만 이미지너리로 보내면 이제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패스 인테그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패스 인테그랄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저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 t, 콤마 자, 앞에서 배웠던 걸 갖고 와서 보면 어떤 스페이스 캣 브라 x1, x0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 x0에 있던 애가 시간 t일 때 x1으로 그렇게 타임 이볼루션을 해가는 그런 프로파게이터죠. 이걸 썼더니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여기서 S는 이제 클래시컬 액션이고요. 그렇죠? 이 패스 인테그랄 파트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패스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패스에 대해서 적는 거고, 이제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고려하는 패스는 T가 0일 때 X가 X0이고, 그 다음에 T가 T일 때, 이제 타우라고 한다면 타우고 X타우 이게 끝이죠. 그래서 이러한 패스를 마구 만들어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게 바로 패스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덴시티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게 바로 이 타임 대신에 I, 베타, H가 들어가야 되겠죠? H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time 대신에 마이너스 I, H바, 베타 이게 들어가야 되고 베타, H바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인테그랄 같은 건다 똑같을 텐데
바로 다른 게 이제 취약점이랑 끝점이에요. 타임 자체가 이제 이미지널로 갔으니까 처음에 x가 시간 0일 때는 x0인 건 맞는데 이제 시간이 마이너스 i 베타 h바일 때 x1에 도달하는 그런 패스를 고려를 해서 이 적분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걸 일단 좀 자르고 e2d i h 이 시간에다가 이미지너리를 넣어놓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축 자체를 이미지너리로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제 액션을 바꾸게 될 텐데 이 유클리디안 타임이라고 이 E라는 심볼을 표시를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 바꾸고 나서는 없애기도 할 거예요. 그냥 마구 적기도 할 거예요. 아무튼 해서 여기에 타임을 이렇게 이제 change of variable 해보자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이 타임 자체는 여기 나오는 타임 자체는 이미지널로 갔으니까 여기는 리얼이 될 테고 뭔가 이 적분 안에 것들이 바뀌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액션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양이 과연 무엇으로 바뀌느냐? 이 액션이라는 거는 라그랑지안을 적분을 하는 거였죠. 0부터 마이너스 i, 베타, h바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냥 시간이라고 써도 될 테니까 얘를 적분을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change of variable를 하면 일단 이 idt는 dte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 lower bound는 그대로 0일 테고 upper bound는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베타 h바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안이 바뀌겠죠. 여기도 타임이 미분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라그랑지안의 x는 그대로 있을 거고 x도시 바뀔 텐데 x도스는 dxdt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change of variable 하면 분자분모의 i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고 바꾸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i의 dxdte 이런 라그랑지안으로 바뀌겠죠. 그죠?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왜 이렇게 쓰는지는 이제 바로 보게 될 거예요. 자,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 velocity x.에 복소수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라그랑지안은 t 플러스 v잖아요. 그러니까 kinetic part 더하기 potential part인데 kinetic part에 이걸 제곱이 들어가죠. x도에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i의 제곱이 되니까 거기 네가티브 사인이 붙을 거라고요. 해서 그걸 고려를 해보면 이 라그랑지안 파트를 다시 적어보면 x의 i dx t의 e 얘를 이제 다시 적어보면 2분의 1 m의 이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vx가 아니라 마이너스 v가 되겠죠. 그렇죠? 라그랑지안이니까. 그런데 이 이미지너리 그 i 때문에 pure imaginary i 때문에 kinetic term에도 마이너스가 붙어버려서 전체적으로는 뭐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해밀토니안이 되었어요. 그렇죠? 라그랑지안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클리디안 타임으로 왔더니 네가티브 이미지너리 타임으로 왔더니 네가티브 해밀토니안이 되어버렸어요. 라그랑지안이.
그럼 이 액션은 이제 다시 적을 수가 있겠죠? -h over 1, 그 다음에 integration 0부터 베타 h바까지. 그 다음에 바로 해밀토니안의 적분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 해밀토니안이 이 x도세의 quadratic term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어주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었고요. 이걸 그대로 다 적는다면 h바에 2분의 1 m 뭐 이제 이 유클리디안 타임 이 심볼을 떼주게 되면 그냥 x 도수로 적고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t1을 그냥 t로 씁니다. 오케이. 저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적을 수 있는 거를 거의 다 적었어요.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density operator를 한번 다시 써봅시다. 깨끗하게. 그러면 coefficient는 partition function 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path integral이 나오겠죠. 이제 Euclidean time에 대한 path를 막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0부터 이제 베타 h바까지 가는데, 좌표를 따지면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하는 좌표는 x좌표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끝나는 좌표는 시간이 베타 h바일 때 x1이 되겠죠. 다 지웠지만 이제 표현을 하면 얘를 x1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야 될 게 액션을 imaginary time에 대해서 바꾼 거니까 이 2D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적으면 마이너스 1 오버 h의 뭔가겠죠? 바로 그거를 소위 유클리디안 액션이라고 이제 적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 패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적으면 이제 이게 유클리디안 액션 표시를 x2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 표현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저 양을 패스 인테그랄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뭐 몬테카를로 방법을 쓰든지 패스 인테그랄 몬테카를로 방법을 쓰든지 해서 계산하는 게 사실은 뭔가 유용한 이제 실제 시스템을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파티션 펑션은 이 양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trace of e2d minus beta h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쵸? 나이브하게는 일단 1 over c를 빼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뒤에 파트를 이 다른 점,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아닌 같은 점에서 같은 점으로 가는 그 컴포넌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썸을 하는 게 트레이스의 의미니까 이 x하고 x1을 같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 파티션 펑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뜻이 바로 이런 표현이겠죠. 이때
IH. 이 패스 인테그랄 파트를 이제 같은 점으로 가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같은 점을 전부 다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썸을 해주는 게 트레이스죠. 그러면 이제 파티션 펑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프로파게이터는 물론 패스 인테그랄 폼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파게이터 심볼로 쓰면 이제 K라는 심볼을 썼었죠. 마지막 점이 x, i, beta, h 점이고 출발점이 x, 0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양을 미리 구해놨으면 갖고 와서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example를 한번 봅시다. 이미 프로파게이터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경우 물론 바로 이 표현을 갖고 와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파트를 패스 인테그랄 형식으로 유클리디안 패스 인테그랄 형식으로 쓴 다음에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산해 놓은 리얼 타임 스페이스에서 계산해 놓은 그 프로퍼게이터가 있다면 그걸 그대로 쓰면 될 거예요. 그 예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경우를 봅시다. 책에 나와 있어요. K가 다 쓰면 뭐 복잡한데 너무 기니까 이게 책에 사쿠라이의 2.6.18 식이에요. 이걸 보면 이 표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이제 우리의 패스 인테그랄은 할 것도 없고 이제 그 프로파게이터의 이미지너리 타임으로서의 그 확장을 쓰면 되겠죠. 그거를 갖다 쓰면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돌리면 되겠죠. x, minus i, beta, h-bar, 요걸 갖고 와서 이 안에 넣어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될 텐데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굉장히 긴데 모양이 복잡하진 않아요. 하이퍼볼릭 사인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꼴이 나와요. 위스에 해당하는 펑션이 복잡해서 그렇지 꼴은 전혀 복잡한 꼴이 아니죠.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것에다가 이제 t를 마이너스 i 베타 h 바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치환이 돼요. 그렇죠? 그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적어놓고 보니까 그냥 가우시안 인테그랄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x에 걸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해주면 돼요. 해줬더니 아주 간단하게 나오겠죠? 2 cosine hyperbolic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익스포넨셜을 가지고 전개를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꼴로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학부 때 풀어봤던 거네요. 그렇죠?
이 학포 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파티션 펑션을 분명히 구해봤을 텐데 그게 이 꼴이죠. 이게 바로 깔 다 있으면 0부터 무한대까지 E2D, 베타, EN 즉 H바, 오메가, N 플러스 1부터 요 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 그 식이 정확히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는 그 리얼타임에서 프로파게이터 꼴을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미지너리 타임으로 익스텐전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다면 정말 이 패스 인테그럴을 계산을 해서 숙제 나왔죠. 요게 리얼타임에서 계산하는 게 나왔을 텐데 이거 이미지너리 타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적으면 여러분이 같은 거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개의 예제는 표현법인데 그냥 자, 이제 파티션 펑션을 어떻게 정지 알았고 그 다음에 density 오퍼레이터를 패스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정지 알았으니까 어떤 옵저버블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옵저버블이 하필이면 x 오퍼레이터의 함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양은 이러한 양인데, 그렇죠? 이제 density 오퍼레이터의 꼴을 아니까 그걸 갖고 와서 쓰면 이 x 스페이스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다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a는 x의 그 x 오퍼레이터의 함수니까 그냥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만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아니면 이 a라는 옵저버블이 없어지니까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요게 되죠. 그렇죠? 이제 이 친구의 패스 인테그럴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조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 이제 패스 인테그럴 리프레젠테이션을 적으면 먼저 파티션 펑션 파트는 유클리디안 액션을 가지고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 파티션 펑션 파트는 시간이 0일 때 어떤 점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게 끝점이랑 같아야겠죠. 트레이스 아웃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패스에 대해서 다 서머레이션을 해주는 게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 어떤 기븐 x 포인트에 대해서 이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를 다 계산을 해주면 될 거야. 걔를 패스 인테그랄 형태로 써주면 이제 어떤 초기의 위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노시라고 고정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끝점도 같을 거라고요.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니까 베타 h바가 어떤 x 노시라는 값으로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똑같지만 여기서는 a 오퍼레이터가 있죠. 이 a 오퍼레이터는 이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관련된 양이잖아요. 두 개가 똑같이 x 노트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x 노트에서 측정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유클리디안 액션이 오겠죠. 그렇죠? 이러한 패스들에 대해서 얘를 다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제 x0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트레이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expectation value 계산을 하고 싶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로 아니면 손으로 열심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example은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에 대한 건데
이렇게 쓰는 꼴이에요. 어떤 thermal state 내에서 이런 two point에서 정의된 observable을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t에서의 observable이고 하나는 시간 0에서의 observable이고. 그래서 이 양을 추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x라는 observable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t가 지나도 초기 상태의 x의 측정이랑 별로 다 관계가 없으면 굉장히 큰 값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 0에서 점점 스테이트가 막 변하거나 오퍼레이터가 막 변한다면 오버랩이 줄어들 테고 그러면 이 양이 점점 값이 작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코릴레이션 펑션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많은 그 다이나믹한 퀀티티를 논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양 중에 그린 펑션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아무튼 이제 two point correlation function의 이제 정의를 다시 트레이스 가지고 적어 보면 뭐 적고 그 다음에 로가 나와야겠죠? density operator. density operator는 요의 i 베타 h겠죠. 그렇죠? 그냥 e2d 베타 h라고 적읍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xt를 전개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전체를 새로 적으면 e2d i ht x 아무것도 안 적으면 시간 0이에요. 마이너스 i h bar x e2d 마이너스 베타 요 양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베타 h는 원래는 맨 앞에 적어줬었는데 컨벤셔널리 뭐맨 뒤로 돌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근데 맨 앞으로 돌려서 이 타임에 흡수를 해봅시다. 이 베타라는 양을. 그러면 들어 있으니까 상관없을 거고 흡수를 해보면 t 더하기 i 베타 h 이렇게 되겠죠. 얘를 뿅 앞으로 보내면 그다음에 x 나오고 그다음에 e2d 요게 나와야 될 텐데 앞에 거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고 나누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h바 t 플러스 i 베타 h 이걸 해준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해주면 e2d 바로 곱하면 베타 h니까 마이너스 베타 h 요 양이 나와야 바로 이게 리커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미지너리 컴플렉스 타임으로 타임 이볼루션 하는 오퍼레이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적자고 하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x를 여기다 넘겨줄게요. 이두 개를 넘겨주면 먼저 넘겨주고 그 다음 넘겨주고 e2d 마이너스 베타 h x 그 다음에 얘는 0일 거고 바로 시간 t 플러스 i 베타 h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어떤 컴플렉스 타임에서 thermal state로 에버지를 한 거랑 똑같네요. 해서 최초 계산하고자 했던 이 코릴레이터는 two point correlation function은 써놓고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t가 t 플러스 i 베타 h 바로 간 것과 똑같네요. 그렇죠? 일종의 주기성이 있죠. 그죠?
뭔가 쉬프트 색시키는 대신에 이게 쉬프트가 컴플렉스 타임 도메인으로 가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리오디시티가 있어요. 슈퍼인프 콜레이션 생기는 콜레이션 펑션이 생기는 이런 피리오디시티를 뭐라고 하냐면 KMS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쿠보 마틴 주어서 KMS 컨디션 또는 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클리디안 타임에 대한 예였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무슨 의미인지 배웠고 그다음에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패스 인테그랄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고 그게 바로 타임을 이미지널 타임으로 보냈더니 삶이 되게 편안해졌죠. 그쵸?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타임이 이미지너리 타임으로 간 경우에 대해서 뭐 당황해하지 말고요. 계산이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 패스 인테그랄 그 표현을 보더라도 원래의 그 리얼 타임에서의 패스 인테그랄은 앞에 i over h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액션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 액션에 이제 패스에 대한 적분이 들어갈 텐데. 그 패스가 막 휘어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간섭이 막 일어날 거예요. 페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지너리 타임으로 갔더니 그런 간섭에 해당하는 양이 다 없어졌어요. 이건 리얼 그 값으로 적히게 되죠. 그래서 복잡한 그런 컨버전스의 고려들이 일단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 패스 인테그랄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은 이제는 없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타임 이볼루션을 조금 확장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해볼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매그네틱 필드에서 파티클의 움직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덴시티 매트릭스 또는 덴시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표현법이랑 간단히 그 패스 인테그랄이랑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덴시티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통계역학이나 다른 과목을 들을 때꼭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바라고요. thermal state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temperature가 있을 때그 캐노니컬 앙상블의 표현밖에 안 했지만 그 캐노니컬 앙상블이 어떻게 얻어지는 거고 또 개념적으로 어떻고 하는 거는 통계역학 수업 들으면서 꼭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에서 움직이는 파티클에 대한 건데 이 퀀텀 메카니컬리 굉장히 트리키한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알아야 될게 게이지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이에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분명히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을 배울 때, 전자기학 배울 때 들어봤을 텐데 그때 배웠던 거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 게이지 인베리어던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게이지 인베리어스라는 거는 그 전자기학에서 벡터 포텐셜 또는 뭐 일렉트릭 포텐셜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포텐셜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쓸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때 중요한 거는 뭔가 물리적 양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포텐셜의 차이죠. 포텐셜의 값이 아니라. 그렇죠? 해서 뭔가 기준을 다르게 놔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텐데 클래식한 메커니즘에서는 이를테면 전자기장과 전자기장의 값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 필드랑 비 필드가
벡터 포텐셜이랑 뭐 일렉트릭 포텐셜을 어떻게 쓴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측정해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측정을 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벡터 포텐셜을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양자학에서는 꽤 non-trivial한 효과를 주게 돼요. 자, 일단 오전 전자기학에서 게이지 인밸런스,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포텐셜들이 주어졌을 때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이 써짐을 알고 있죠. 어떤 포텐셜이 있을 때 그것의 그레디언트가 주는 컨트리뷰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벡터 포텐셜 타임 디리버티브가 주는 컨트리뷰션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단위계는 다 CGS예요. 가우시안 유닛. 그래서 여기 C가 붙어 있는 거고요. SI가 아니에요. 그리고 B 필드는 벡터 포텐셜에 의존하는 양이죠. 벡터 포텐셜의 컬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자, 이때 어떤 일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를 주는 이런 포텐셜의 조합들이 사실은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치 중력에서 우리가 포스를 느끼는데 그 포스를 주는 그 필드들이 포텐셜 필드가 어떤 유니크한 값으로 정해지진 않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벡터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도 이 표현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포텐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도 이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의 표현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게이지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자기장의 경우에는 람다가 만드는 어떤 자유도가 있죠. 이 람다를 어떻게 세팅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electric field랑 magnetic field는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절히 설정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게이지 인비어런스고,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거는 클래식컬 전자기학, 고전 전자기학의 얘기고, 이제 퀀텀 메커닉스로 가면 우리가 배우는 양자역학에서는 다 비슷한데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우리의 퀀텀 스테이트, 퀀텀 캣은 이건 측정할 수 없는 양이잖아요. 어떤 abstract concept이죠.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행히도 어떤 phase factor가 붙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일단 다행스럽죠. 뭔가 phase factor부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때 피지컬리 옵저버블 측정 가능한 것들은 사실 바뀌지 않는데,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데 퀀텀 메커닉스에서는 웨이브 펑션을 바꾼다는 거죠.
그죠? 웨이브 펑션을 바꾸니까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만 해도 뭔가 측정 가능한 것들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삶에 영향을 직접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등장을 할수 있나 지금부터 이제 볼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는 일렉트릭 필드, 매그네틱 필드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포텐셜을 어떤 바이어스를 걸어서 약간만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포텐셜이 있는데 얘를 어떤 컨스턴트 포텐셜을 바이어스로 살짝 걸어줘서 올린단 말이죠. 그래도 보존 역학에 따르면 피직스가 변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건 기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보존 역학에 따르면 변하는 게 없어야 돼요. 운동 방역식도 별로 안 변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스테이트 캣은 일단 변하기 전에 해밀토니아는 뭐 T 플러스 V라고 쓸 수가 있겠죠. 카이네틱 텀 더하기 포텐셜 텀. 그리고 변한 후에 얘는 T 플러스 V 플러스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타임 이볼루션은 T 플러스 V일 때의 타임 이볼루션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원래 스테이트가 알파였다면 E2D 마이너스 I H H 플러스 V T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V0라는 어떤 constant bias를 걸어줬을 때의 time evolution은 E2D IH V0가 더 묻겠죠. 그렇죠? 그렇죠? 해서 이두 스테이트를 따져보면 이제 time evolution을 했을 때두 스테이트를 따져보면 마치 이건 원래의 알파 t가 엑스트라 페이지를 하나 먹고 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티가 빠졌네.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해서 일렉트로 필드, 매그네틱 필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포텐셜에다가 컨스턴트 쉬프트만 해준 것만으로도 페이즈가 변하는 그런 효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간단한 예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V0가 지금 컨스턴트로 나왔는데 타임 디펜던트 하다면 이게 이제 적분으로 적혀야 되겠죠? 타임에 대한 E2D IH바 인테그랄 dt 0부터 어떤 t까지 이렇게 페이즈가 붙어야겠죠? 자, 그러면 저런 웨이브 펑션의 페이즈가 엑스트라 페이즈가 생기는 저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 그걸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페이즈가 먹는 거는 사실 퀀텀 미케닉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컨스턴트 포텐셜을 넣거나 했을 때 방정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운동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달라졌단 말이죠. 어떤 두 개의 얇은 솔레노이드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메탈릭 큐브를 두고요. 여기에 전이차를 걸어요.
다음에 이두 튜브에 이제 유충 빔을 갈라가지고 넣는 그런 실험을 해보는 거죠. 또빔 스플리터를 써가지고 갈라서 넣고 이게 여기를 잘 통과해서 다시 모이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보게 되는. 인터피런스 패턴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컨스턴트 포텐셜을 V2, 여기에 컨스턴트 포텐셜을 V1이라고 하고, 자, 웨이브 펑션이 이제 이걸 진행을 할때 각각의 페이즈를 먹게 될 텐데, 그때 큐뮬레이트 되는 페이즈를 밑에 거를 파이 1, 위에 거를 파이 2라고 해봅시다. 그때 페이즈 쉬프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위에 튜브, 아래 튜브를 통과하는 그 퀀텀 스테이트들의 이 페이즈 차는 바로 이 포텐셜 차에 의해서 주어지겠죠. 하나는 V 플러스 V2고, T 플러스 V2고, 하나는 T 플러스 V1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임 이볼루션을 그렇게 다른 페이즈를 가지고 하니까 통과하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페이즈 쉬프트가 생기고, 그래서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V를 조절을 함으로써, 이 전위차를 조절을 함으로써. 그렇죠? 이게 이제 페이즈가 하는 역할인데, 이건 너무 간단한 실험이고요. 이제 실제로 측정이 된 그런 실험을 보게 되면 아주 약한 중력의 영향을 이러한 게이지의 효과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슈뢰딩거 방정식을 쓸때 중력의 효과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실제 뭐 이런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하는 스케일에서는 중력의 효과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면, 일단 슈뢰딩거 방정식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중력장을 통과하는 싱글 파티클의 해밀토니언이 이렇게 써줄 테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굉장히 작다면 뭐 그냥 컨스턴트 포텐셜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만큼 작냐? 우리가 볼수 있는 효과가 실제로 이 에너지 아이겐밸류나 아니면 웨이브 펑션의 타임 이볼루션만 볼 때는 도대체 얼마나 작은 양이냐? 그걸 보기 위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보어 레디우스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 스케일에서 볼 때, 물론 중력 입장에서 큰 스케일을 볼 때, R, 그, 스퀘어의, 인버스 R 스퀘어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쿨롱 인터랙션하고 똑같고, 그럼 쿨롱 인터랙션에서 정의된 많은 랭스 스케일을 갖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쿨롱 인터랙션은, 일렉트론, 프로톤 바인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쿨롱 인터랙션은 이런 포텐셜을 먹게 될 거잖아요.
그죠? 쿨롱 포스를 주는 그런 포텐셜을 먹게 될 거고. 그다음 일렉트론 뉴트론, 이제 쿨롱 포스를 빼기 위해서 중력장에서 일렉트론 뉴트론을 바인딩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이 스퀘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일렉트론 프로톤 바인딩에서 4 레디우스 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4 레디우스 같은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제 맞춰 보면은 이 중력장의 용어로서 다시 써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여러분이 맞춰 보면 이렇게 돼요. 얘는 꽤 랭스 스케일이 작죠, 그죠? 근데 얘는 무려 10의 31승 광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비티의 영향을 보려면 우리의 실험 스케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 필요해요. 굉장히 굉장히 실제로는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작은데, 그래비티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고안을 함으로써 이제 그 효과를 바로 페이스 디퍼런스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실험을 한번 고안을 해봅시다. 아까처럼 저런 인터페로미터를 설계를 해보는 건데요. 우리의 빔이 여기로 들어와요.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하고, 이런 패스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터페런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이런 패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때 이거 평면도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이 사각형을 보기 위해서 놨던 거고,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 원점에 AC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D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CDBA 라인이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평면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이 AC 라인을 축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델타만큼 앵글을 줘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의 앵글은 바로 여기가 델타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X방향, Y방향. 이 Y방향이 연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바로 사인, 이 길이가 L2라고 할때 L2, L1, L2 사인 델타만큼의 거리가 될 거고요. 그에 비례해서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가 정해지겠죠. 그죠? MGH니까 여기는 mg 그래비티가 mg L2 m은 빠졌고, 포텐셜이니까 에너지는 아니고 g L2 사인 델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0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경로를 생각을 해볼 때, 이 A, C, D 패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B 패스가 있을 거예요. 그때 AC 구간을 통과하는 파티클하고 BD 구간을 통과하는 파티클하고는 이 중력에서 주는 이 포텐셜이 달라요, 분명히. M은 여기고요. 그렇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이 각도에 따라서 GL2 사인 델타만큼의 포텐셜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웨이브 펑션 또는 스테이트 캣은 그만큼의 페이즈 차를 가지겠죠. 그 페이즈 팩터를 보면 이제 0인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위쪽 BD를 통과하는 페이즈 팩터는 페이즈 팩터 exponential minus i h bar 사인 델타 그다음에 통과하는 시간 t가 되겠죠? t라는 거 여기 t라는 거는 이 BD 여기를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페이즈 팩터가 걸릴 텐데 이 t를 에스티메이트를 하려면 이 L1 나누기 뭔가 뉴트론의 벨로시티에 해당하는 걸로 이 t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 V는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보려면 이제 썰머리 아니라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를 생각을 해서 보면 되겠죠. 이 드브로이 웨이브랭스가 람다 h바 나누기 p니까 얘는 mv n h바 여기서 이제 velocity를 estimate해서 대략 t가 어느 정도 될지 보면 될 텐데 보면 L1 나누기 h바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넣고 이제 phase difference를 볼 수가 있을 거라고. 거기에 따라서 이 phase difference에 따라서 D에서 우리가 측정할 때 간섭 무늬가 생기게 되겠죠. 놀랍게도 중력은 굉장히 작은 그 효과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 간섭 효과는 실험실에서 볼 만큼 강하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 인터피어런스를 D 점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복잡하게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를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포텐셜에다가 컨스턴트 바이어스 또는 컨스턴트 쉬프트만 줌으로써 페이스를 추가적으로 웨이브 펑션에 줄 수가 있었는데 그 효과를 주는 그런 디자인들을 봤고요. 이제는 이제 실제 일렉트로 매그네틱 필드를 생각을 해서 특히 매그네틱 필드를 생각을 해서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효과를 주나 그거를 보기로 하죠.